쉽고 편리하고 재미있는 정원, 정원 친구 이호입니다. 장미 이파리가 아주 건강하게, 그죠? 윤기가 날 정도로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데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장미 옆에, 뭐야? 색깔이 다른? 뭐야? 이거 완전히 다르네? 그죠? 이렇게 다른 장미의 잎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야? 이거 변종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얘를 제가 가만히 따라가 볼게요. 저쪽으로 계속 따라가 보면, 여기요. 계속 따라가 볼게요. 어디까지 갔나?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친구들이랑.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원래 이 장미에 이게 접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인데, 제가 더 깊이 파볼게요. 파보면 저 밑에서 올라왔습니다. 저 밑에. 그러니까 뿌리 쪽에서 올라온 거거든요, 지금. 잠깐 더 파볼게요. 여기까지 파면 되거나. 잠시만요. 그죠? 보이시나요, 지금? 약간 뿌리 쪽에서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파리가, 뭐죠? 저기, 원래 뭐죠? 접목한 거기 때문에 얘 뿌리는 찔레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건 찔레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걸 키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얘를 키우게 되면 얘한테 영양분이 계속 가야 되는데 영양분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저 밑에서 제거해 줍니다. 제거할 때 그냥 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꺾이면 금방 꺾여요. 이렇게 꺾여서 굳이 얘를 키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잘라서. 그죠? 계속해서 우리가 영양소를 얘가 불필요하게 자꾸만 가지고 갈수 있도록 하는 거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덮어주고, 이렇게. 얘네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옆에다 그냥 놔두거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새순이 나왔는데 뭔가 이파리가 좀 다른 게저 밑에서 보인다라고 할 경우에는, 얘를 잘 키워야 되는 거지. 밑에서 접목해서 올라왔던 원래 찔레장미들을 키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얘를 이렇게 제거해준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아주 사소한 거긴 하지만 정원을 장미를 처음 입문하는 친구들한테는 좋은 정보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일반인들은 다 알긴 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이 있어 보여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정원 친구 2호였습니다. 안녕.